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이란 게 상당히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펜앤 마이크 정도가 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권력을 향유했을 겁니다.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걸 놓고 떠나기가 힘든 건데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이제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방송을 매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가 좀 의미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방송 마침에 이제 직장으로 다들 출발하셔야겠지만 직장 일이라는 것도 본인한테 의미가 없으면 계속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의미를 잘 부여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술이죠. 삶의 기술인 겁니다. 의미 부여를. 예. 지금 이 공병호 TV 같은 경우는 뭐 웬만큼 채널이 운영될 때에 비해서 현저하게 뭐죠? 구독자 수나 이런 것이 다 줄어들고 뭐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데 이러면 보통 사람은 그냥 때려치울 거라고요. 예. 그렇지만 계속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이 뭐 이런 탄압 속에서도 의미를, 예. 의미를 찾는 거죠. 구독자 수를 그냥 줄이고 실들치가 못 보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그래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진실된 보수의 목소리를 전하는 방송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딱 의미 부여하게 되면 뭐 그런 게 전혀 의미가 크게 고난이라는 것이 박해라는 것이 크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딱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런 도둑놈들 시리즈가 세상에 참 책을 안 읽는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예 뭐 많이 안 읽혔습니다. 도둑놈들이 읽고는 좀 뭐 읽혔지만 그러니까 아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어디를 가겠구나 하는 것이 그냥 제 눈에는 그냥 보여요. 아 이게 이 사회가 어디로 가겠구나.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떤 국면에 처하게 되겠구나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자기 스스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보존해야 될 것이 자유 그 자체를 지키는 건데 그 자유 그 자체를 지키는데 도통 관심이 없는 국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은 그 사회라는 것이 가는 길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 8일 날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을 보면은 뭐 제가 그 문제까지 이야기하기가 뭐 이제 뭐 그냥 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는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예. 뭐 깊은 이야기를 안 하죠.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만큼이지만 그냥 그 문제는 그 선에서 끊치자. 그러나 그런 일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진로를 궁극적으로 결정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갈지를. 그게 그냥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가.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런 제1동포 감독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에 관한 그런 명언을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이제 함께 했는데 절대 자유라는 것은 정치 권력이 우리 함께 제공은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국민이 갖고 있는 자유를 예, 본인들 자유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말로는 항상 근사하게 우리는 국민들의 뭐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신장한다. 그렇지만 정치 권력이 절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허용을 안 하는 거죠. 그걸 국민들이 알고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느 순간 뭡니까? 예, 그냥 자유가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예. 정치 권력이란 것은 뭐 늘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정규재 씨의 이제 고별 방송 내용을 조금 제가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뭐 거기서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완고함이 어려움을 준 거 아닙니까? 완고함이. 명분 없는 완고함이. 그냥 자기가 잘 모르고 숫자 같은 걸 잘 모르고 좀 미심쩍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약간 반보 정도 이런 뒤로 가가지고 유보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황이 전개되고 증거가 축적되는 걸 보면 자기 입장을 정하면 되는 거죠. 조갑재 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때 필력을 날린 사람이지만 뭐 5.18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 뭐 그런 선거 문제나 이런 것이 명백하게 뭡니까? 처음부터 악을 쓰고 뭐죠? 그런 문제 없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만용이고 그런 지적 오만이고 지적 교만이지 않습니까? 간단한 문제지만 정규재 씨가 떠나는 그런 내용을 전하면서 치명적 결점이란 것이 지적 교만과 오만에서부터 비롯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르면은 예, 모르면은 그냥 약간 뒤로 서 있는 겁니다. 예, 서 있으면서 증거가 축적돼가는 걸 보면서 자기 입장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 바꾼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번에 여러분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동안 반대측에 있던 분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렇다고 이렇게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게 유연해야 되는 거죠. 사업가들은 그렇게 유연하지 않으면 한 방에 그냥 망하는 거죠. 예.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도 항상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 관점은 이렇게 전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오죠. 예. 푸틴 옹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분들 이야기가 뭐 들을만 하겠죠. 그러나 내가 보는 관점하고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정규재 씨가 여러분들 대척점에 섰을 때 계속 공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라고. 오늘도 이 거짓말쟁이란 이야기는 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규재가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조금 지적으로 좀 교만했던 것 같다. 어떻게 그 문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피력해 가지고 그 많은 증거물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중간에 본인의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또 다 박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너나 할 거 없이 경직화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본인이 한때 뭐 농객을 날려쓰게 되면은 본인이 이야기하면 다 사람들이 내내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뭐 유튜브도 많이 공개가 돼 있고 엄청난 양의 이런 정보나 챗GPT나 이런 부분들도 다 동원이 되니까 대중들이 엄청나게 유능해진 거 아닙니까? 전문가하고 대중 사이의 격차가 거의 없어진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을 피력할 때도 예, 항상 지적인 겸손함이나 이런 부분에 바탕을 두고 이야기하면 그게 읽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아, 저 양반은 저런 의견을 필요가 하지만 저걸 그냥 우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가설 정도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예,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정규재 씨가 그 고별 방송에서도 뭐 다른 이야기들은 다 예, 상당히 이렇게 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표정이라는 이런 걸 보게 되면 갈등이 그동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3년이 지났고 재검표가 뭐 5번이나 6번이 있었고
그다음 공병호라는 사람이 도둑놈들 세 권을 냈고 그러면은 뭐 얼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예, 끝났는데 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필요 때문에 그냥 덮는 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걸 막는 것은 국민들이 대드는 건데 국민들이 대들 생각이 없으니까 예, 대들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대통령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예. 그러나 논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숨길 수 없이 그 여러분 알려지게 된 것도 전산 장비에 대해서 다 증거를 인멸해 가지고 그냥 포렌식 들어가게 되면 다 이런 밝혀질 것을 다 깔아뭉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본인들은 안심했겠죠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뭐 다 저 대법관들이 우리 편인데 뭐가 이제 밝혀지겠습니까? 이제 381음들 당대표 경선 보니까 대통령도 우리 편이라 생각 안 하겠습니까? 국힘당도 우리 편이고 원래 우리 편은 더불어민주당이고 다 같은 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까 모두가 이익의 친구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익의 친구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안심했을 겁니다. 이제 뭐 다 끝났다. 그러나 여러분들 끝이 안 났지 않습니까? 왜 끝이 안 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38 여러분들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에서는 총 득표수하고 득표율은 공개했지만 반드시 공개해야 될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은 공개를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전혀 안 했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다 그냥 넘어간 겁니다. 모바일 투표 득표율하고 ARS 투표 득표율을 발표할 용기가 없었을 겁니다. 또 그냥 왁왁 그릴 테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국힘당이 한 겁니다. 국힘당이 그렇게 한 겁니다. 국힘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야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38 국힘당 당대표 경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 다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뭐 예 다들 뭐 그냥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예리하게 보는 겁니다. 그동안 공직선거를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했고 이번에 38 당대표 경선을 통해 가지고 국힘당과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전무가 다 나온 겁니다. 전혀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 안 했을 겁니다. 대법관도 다 우리 편이고 대통령도 우리 편이고 국힘당도 우리 편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우리 편이고 언론도 우리 편이고 뭘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뭐죠? 어떤 정신 나간 친구들이 뭘 한 겁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후보별 득표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뒤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상암동 여러분 쓰레기 산을 아실 겁니다. 쓰레기 산을 여러분들 그냥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아니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뭐죠? 숫자 더미를 뒤져가지고 뭘 찾을 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누가 했습니까? 그걸 뭐 국책연구소 있는 사람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저 시골에 있는 낮에는 생업하고 밤에는 여러분들 뭐죠? 컴퓨터를 돌려가 분석한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다 이제 끝냈는데 대통령도 우리 편, 국힘당도 우리 편,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편, 대법관도 우리 편, 언론인도 우리 편, 검찰도 우리 편, 경찰도 우리 편 다 마무리해놨는데 아니 그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숫자 더미를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 뒤질 생각했겠습니까? 그걸 뒤져가지고 딱 뭐죠? 그 어마어마한 예? 상암동의 쓰레기 상가같이 이렇게 쓰여있는 그런 숫자를 다 분석해보니까 아유 여러분들 그 숫자가 뭐였다는 겁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더란 거 아닙니까? 쓰레기 같은 숫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숫자가 여러분들 뒤져보니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공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숫자를 만드는 공장을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다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뭘 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이게 나온 책이지 않습니까? 숫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게 지금 숫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나온 거잖아. 모두가 다 가짜라는 거죠. 3월 말에 나오는 2020년 총선을 다룬 도둑놈들 사건을 보시게 되면은 훨씬 더 리얼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놨겠죠. 총선을 어떤 식으로 숫자를 만들었는지. 그 사람들 원래 가방끈이 긴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일 하리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숫자 만들어서 당선자 낙선자 구분하고 그냥 발표하고 나면은 그냥 뭐 다 끝나는 걸로 생각했지. 그 어마어마한 숫자 더미를 다 분석해 가지고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 다 분석할 걸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다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기기묘묘한 거 아닙니까? 2020년 4.15 총선은 가장 화끈하게 여러분들 주물러 놓으니까 주물른 그 흔적들이 다 숫자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다 우리 편이니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너가 도둑놈이다. 너도 도둑놈이다. 너도 도둑놈이고 너는 상도둑놈이고 너는 하도둑놈이고 니는 중도둑놈이고 너가 모두 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도둑놈들 천국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알려진 데도 정규재는 마지막 고별 방송에서 이런 참여력은 모슬망정, 예? 공병호가 뭐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병호 거짓말 한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공병호 뇌물 먹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옛날에 공천을 자문했다. 그때 공병호가 들어갔을 때 뇌물 먹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다음 이거 먹잖아요. 말이 나온 김에 솔직히 이야기인데 뭘 여러분들 뭐 먹은 게 있겠습니까? 내 얼굴에 무슨 뇌물 먹겠습니까? 생긴 게. 뇌물 먹습니다. 그것도 자꾸 받아 먹는 사람이 잘 받아 먹지. 내 같은 사람은 뇌물 줘도 잘 못 먹습니다. 물론 먹을 생각도 안 하겠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